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인텔이네요. 네, 이 소식 아마 떠들썩하게 다들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4개월 만에 SK하이닉스가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인수의 첫 단계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SK하이닉스가 넘겨받을 자산이 SSD 사업, 또 중국 다련의 뭐 반도체 생산 공장 등이 되겠는데 SK하이닉스의 랜드 사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1위 사업자 삼성전자의 아상을 좀 위협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하면 그동안 뭐 디램에 비해서 낸드 경쟁력이 좀 약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좀 큰 경쟁력이 상승을 좀 가져올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순위도 바뀔 것 같고요. 이게 워낙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인 강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거지 원래도 약하진 않았어요. 그 낸드 시장 점유율 3위였는데 이번 인텔의 그 인수로 이제 2위까지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이걸 승인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 SSD 사업과 중국 다랭 공장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낸드와 SSD 부분의 실적이 올해 SK하이닉스 실적에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실적 개선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셨던 대로 순위는 2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디램에 비족했었던 그 낸드 시장 영향력 확대 계기로 작용을 하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원래도 높았는데 이번 인수를 계기로 더 높아지는 더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사업장을 감산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의 가장 큰 우려였던 공급 과잉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은 뭐 완전히 사라졌다. 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통해서도 현재 증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컨센서스를 꾸준하게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도 이제 얼마 전에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괜찮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10월 중순부터 그래도 반등력을 계속해서 가져오고는 있는데 좀 상반돼요. 오늘 제가 삼성전자 반락하면서 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 뭐 이슈가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 바라볼 때 최근 리포트들 보면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도 굉장히 많아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보다도요. 네. 이러한 영향력들을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할 만한 여력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리포트를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증권사의 리포트 목표가는 조금 높은 경향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좀 디스카운트를 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선을 좀 적정선이라고 좀 보세요? 지금 평균가 정도 보면 15만 후반대로 제가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면요. 저는 일단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 매도 한번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하이닉스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점 9만 원 대비 현재 13만 원까지 바닥 대비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슈 때문에 상승하는 거지 오늘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아마 삼성전자는 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은 다음 주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 네, 저도 15만 원 뭐 뚫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굳이 이제 눌림이 예상되는데 가져가실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기술적 부담이 있으니까 한번 매도를 하시고 12만 원 초반대에서 제가 볼 땐 재매수 기회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다음에 조정 시 다시 매수하셔서 좀 더 끌고 가면서 뭐 14만 원, 15만 원 거기까지 노리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